네, 신채원 인도시계 직접 다녀온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송민아 기자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그 앞선 리포트에서 강조됐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. 그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 관심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? 네, 바로 이 K-방산의 저력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국방부 기자단을 포함해서요, 지역 언론까지 한 30개에 가까운 그런 매체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을 찾았는데요. 이 업체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이 선박 수준은 워낙에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데는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도 이번 특수선 사업과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라고 놀라기도 했습니다. 또 캐나다와 호주 등 9개 나라 정부 인사들도 참석을 하면서 이 K함정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그 3,000톤급 잠수함 가운데 신체함이 최초로 적기 인도됐다는 것도 강조가 됐던 것 같은데 네.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선박 가운데서 이 특수선의 경우는요, 일반 선박보다는 건조 과정이나 좀 요구 사항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적기에 인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신체함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적기 인도가 바로 이 기술력과 또 사업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 필리핀과 페루 함정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분야에서 유럽의 그 유수의 조선소들보다 경쟁력이 앞섰던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그야말로 진격의 K-방산이 아닌가 싶은데요. 맞습니다. 네, 신체함이 그 SLBM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무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고 또 그 국산화율도 높였다고 했는데 그 앞선 1, 2번 잠수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아진 건지 설명해 주시죠. 네, 우선 이 잠수함 같은 것이 워낙에 보안 사항이 많아서 뭐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았습니다. 실내 모습도 촬영이 좀 불가능했었는데요. 다만 신체호함 안을 견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협소한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배치해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. 또 동선을 최대한 고려해서 무장 능력을 발휘하도록 구성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. 신체호함은 수직 발사가 가능한 SLBM 여러 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도탄이나 어뢰, 기뢰와 같은 다양한 탄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국산화율은요, 함정을 건조할 때 이 국산화 기본 계획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1, 2, 3번 함 모두 다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합니다. 다만 이 신체호함에는 탑재 장비와 설비 그리고 외자 품목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국산화 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국산화율을 높였다는 것이 바로 이 업체 측의 설명이었습니다. 이런 점은요, K-함정의 그런 글로벌 수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. 네, 그 앞으로 K-방산 수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송민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